자, 계속해서 본문 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The King of India, 인도의 왕이 placed a set of magical stones. 그래서 돌, 마법 돌의 한 세트를 on the boat에 두었고 이런 조치를 취하자 The ocean calmed down right away.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한편 가야에서는 좀 far away in 가야, 멀리 가야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People worried about their king. 사람들이, 백성들 하면 되겠네요. 가야의 백성들이 대하여 걱정했다. 그들의 왕에 대해서. 그래서 가야 왕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worried about their king 했으니까, why were they worried about their king? 왜 걱정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왜 백성들이 그들의 가야의 왕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그래서 왕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결혼의 나이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왕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결혼의 나이에 결혼 적령기가 되었다. 그래, 근데 뭐가 걱정이지? 뭐 결혼할 사람이 없나 보네. 왕이 못생겼나? 가야 왕이면 못생겼을 리가 없는데. His servants said,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We'll find a wife for you. 저희가 찾아줄 겁니다. 왕 당신을 위한 와이프, 아내를 찾아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네요. Do not worry, the king said.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자, 왕이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나의 미래의 신부가, 아내가 곧 도착할 겁니다. Go to the shore. 오케이, 그래서 해변으로 가보시오. And wait for her. 그리고 그녀를 기다려보시오. 오케이, 그래서 해변으로 가서 go to the shore 해서 and wait for my wife. 내 아내를 기다려주시오. 자,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is wife 하겠죠. 그래서 the servant went to the shore. 신하들이 갔습니다. 해변으로. 그랬더니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 arrived on a boat. 그래서 젊은 여성과 그녀의 신하들이 도착했습니다. On a boat,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그래, 진짜 도착했으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겠죠. The king was right. 왕이 옳았었다. 이게 또 나오네. 왕의 말이 맞았었다. 자, 그래서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그 여성분이, 그 여자가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었다. 자, 그래서 이 레이디가 자기 소식 소개하네요. I'm a princess from India. 오, 제목에 있는 거네. The lady said. 나는 인도에서 온 공주요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말하는 차례네요. Welcome, my king. 환영하여. 환영합니다. 나의 왕이시오. The king greeted. 그 왕이 인사했다. 맞이했다. The princess를, 공주를 어찌 따뜻하게, 왕이 greeted the princess warmly, 따뜻하게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I am Kim, 김수로. 나는 김수로 왕이요. 그래서 they fell in love at first sight.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at first sight에. The king and the princess soon got married. 왕과 공주가 곧 결혼했습니다. They had 10 sons and 2 daughters.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10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오케이,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 가야에서 far away, 여기에 far 한번 나온 거 아니죠? 저기에 far east 할때 나왔어요. far away in 가야, 멀리 가야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숙어는 외우셔야죠. be worried about이고 전치사 about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숙어는 아닙니다. 오케이, 시제 과거고요. they고요. 안만 길어봤자 they are의 과거요. they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why? 여기에 어떤 문장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오케이,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전치사 at of 들어가고요. 무슨 무슨 나이에, 어디 어디에 할때 at 쓰겠죠. 그 다음에 결혼의 나이 하려니까 the age of marriage고요. marriage는 명사고, 이 명사의 동사형은 당연히 만나본 적 있고, 그 동사 형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servant said. We will find 미래 시제죠. A wife for you. 이렇게 you가 가리키는 게 누군가. 당신을 위한 아내를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 do not worry. Don't worry죠. 걱정하지 마세요. The king said,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또 미래 시제 나왔고요. 곧 도착할 겁니다. 명령문 and 명령문이죠. 뭐뭐 하세요. 그리고 뭐뭐 하세요. Go to the shore. 해변이죠, 해변. 해변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세요. her가 가리키는 건 뭐냐라는 거. 그래서 the servant went. 과거 시제로 바뀌었고요. to the shore. 해변으로. A young lady and her servant arrived. arrive 또 나오네요. 여기는 미래 시제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 도착했었다. 배를 타고. on a boat가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 on 말고 다른 전치사 쓰는 거 우리 배운 적 있고요. 그 다음에 the king was right. right의 다양한 의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뜻이며 여기 때 반대말이 뭐냐. 네. 그 다음에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looked 대신에 지금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죠. 근데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하다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된다는 얘기했죠. 이 자리에 beautifully, gracefully 하면 왜 절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beautifully가 안 되고 beautiful, gracefully가 아니고 graceful이 와야 되는가? 우리말 해석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였다 이러죠. 우리말로는 아름답게, 그리고 아름다운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그리고 우아한 보입니까? 우아하게 보입니까? 우아하게 보였다고요. 아름답게, 우아하게는 우리말 뜻으로는 무슨 시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시를 쓰면 안 되죠. 영어에서는 무슨 시 써야 되고, 그 이유는 얘를 뭐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챙겨야 될 문장 나오네요. I'm a princess from India. From India를 한 단어로 바꿔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나는 근데 인도에서 온 하고 싶으니까 전치사 from이고요. 인도에서 온 공주요라고 레이디가 말했고, Welcome, my queen. 환영하여. 환영합니다. 나의 여왕이시여라고. 자, greet 조심해야 될게 있죠. greet의 뜻은 인사하다, 환영하다인데요. 그냥 인사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고 또는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맞이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얘를 꼭 붙여서 뜻을 하세요. 아까 전에 비슷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greet라는 녀석의 성격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게또 나오네요. 이 자리에 왜 warm이 오면 안 되고 warmly가 와야 되느냐? 오케이. 따뜻한 인사합니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땡땡씨를 써야 될 자리고, 얘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위에 이거랑 비교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 부분하고, 여기에는 뭔가 좀 다르죠.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고 있네요. I'm 김수로. 난 킹, I am 킹, 킹, 김수로. 나는 킹 받는 김수로다. 아니고 나는 김수로 대왕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사랑에 빠지다. 근데
과거 시제 썼죠. 사랑에 빠지다 수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첫눈에라는 표현도 통째로 외우셔야, 통째로 외워야 될 의미의 덩어리. 사랑에 빠지다, 첫눈에 이런 것들 전치사 챙기시고요. The king and the princess soon got married. 그럼 메리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 메리드는 분명히 애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 그렇죠? 원래 모습이 뭐였는데 어떻게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겠네. 그 다음에 they had, they가 가리키는 거뭐 어렵지 않고요. had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and 접속사 나왔고, 여기에 뭐 생략됐고, 여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지 뭐의 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warmly 나왔고, 여기 happily 나오네요. 오케이. 행복한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 얘기하겠죠. ever after의 뜻은 이후로 쭉 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뭐 동화 같은 거, 동화 같은 거, 우리나라 말로 된 동화도 끝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듯이, 영어 동화도 끝에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뜻이니까. 자, 형광펜 설명. far away in 가야 정도 이제 쉽겠죠. 멀리 가야에서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이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내가 이제 뭘 설명할 거니까, 메리드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도 워리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렇죠? 워리드는 당연히 워리로부터 왔어요. 워리. 워리의 뜻은 걱정시키다야. 걱정시키다. 물론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걱정시키다도 워리고, 걱정하다도 워리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be worried about에서 worried 말고 worry의 뜻은 이 뜻으로부터 변환된 거예요. 자, 그럼 worry의 뜻이 걱정시키다인데, 얘가 3단 변신을 하면 worried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걱정시키다 동사 원형이니까 그 뜻이고, 얘는 did가 들어갔으니까 과거 뜻이고, 걱정시켰었다겠죠. 걱정시켰었다. 자, 근데 모든 동사가 이렇게 3단 변신하고 세 번째 녀석은 뭐라 했습니까? 이 녀석의 뜻을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자, 우리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하면 걱정시키는 것을 당한이야. 걱정시키는 것을 당한. 입장 바뀐 하다시가 아니죠. 입장 바뀐 하다시가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걱정시키는 것을 당한인데요. 좀 이게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자, A가 B를 걱정시켜. 그렇죠? A가 B를 걱정시켜. 아, 얘가 고민 고민하는 거야. 아, 쟤 어떡하지? 막 이래.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A를 걱정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시키는 것을 당한 이란 뜻을 좀더 우리말스럽게 다듬으면 얘 뜻은 걱정하는 이란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럼 걱정하는 어떤 시 앞에다가 be를 붙이면 다짜 붙으니까 걱정한다가 될 거고. 그래서 be worried about의 뜻은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rried는 두 번째 녀석이라면 하다시니까 앞에 be 동사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시구나. 앞에 be 동사 붙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걱정시키다를 당한 이란 뜻이니까, 걱정당한, 걱정하는 해서 사람들이 걱정했었다, 그들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좀 이따가 got married 할 때도 이 설명을 할 거예요. 메리의 뜻이 뭔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메리의 뜻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worried about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전치사 문제와 이 표현 자체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결혼할 나이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at 빼면 결혼할 나이, 명사야 명사, 무엇이니까. at이 없으면 결혼의 나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결혼할 나이, 무엇 결혼할 나이. 근데 전치사를 붙이니까 결혼한 나이가 된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습니다. 전치사가 붙으면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고 했었죠. 어떤 시나 어찌시 된다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 됐어요? 결혼의 나이가 된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결혼의 나이에 있는 이 단은 아니에요. 얘가 붙어야지 있다가 되겠죠. 얘까지 붙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가 이렇게 우리말 쓰기로 해석되는 거고요. 통째로 at the age of marriage 전치사 at 전치사 of가 at은 어디 어디에 학교에 at school 하듯이 결혼할 나이에 하려니까 at the age가 되는 거고 여기에 of가 있는 이유는 결혼의 나이 하려니까 뭐뭐의 the king of India 하듯이 the age of marriage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ge는 나이란 뜻이고요, 명사고요. 그 다음에 marriage도 결혼이란 뜻의 명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그리고 marriage의 동사형은 결혼하다일 테니까 결혼하다는 뭐다? marriage죠. 오케이,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기 때문에 뒤에 with을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at the age of marriage 외워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is servant said, 왕의, 여기에 The King's 대신 왔다는 거. The King's고, 어느 나라? 가야 왕의 신하들이죠. 가야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신하, 저희들이 will fin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찾을 것이다. 얘는 계획이 아니고 뭐다? 의지죠, 의지. 그렇게 해드릴 텐, 겁니다! 이런 거죠. 계획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지 표현이죠.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인데, 어떤 아내? For you. 당신, 왕. 왕 대신 맞죠. 가야왕. 가야왕, 당신을 위한 아내를 우리가 찾아드릴 겁니다. 전치사 for 챙겨두시고요. you가 가리키는 건, the king of 가야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랬더니, the king of 가야가 말하기를, do not worry. Don't worry. 명령문인데 don't 붙였으니까 하지 마라 명령문, 부정 명령문이라 합니다. don't 뒤에 동사원형.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worry는 2번 뜻, 걱정하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거 don't be worried 해도 됩니다. don't worry. Don't be worried. 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걱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라고, The King of 가야가 말했고, 가야의 왕이 말했고,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이거 가야 왕이 하는 말이죠. 가야 왕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고, 이 말도 한 거고, 이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 아내가 또 미래 시제, will 뒤에 동사원형, 암만 길어봤자 she이지만, 여기 s를 붙인다든지, 여기 s 붙인다든지, 이딴 소짓하지 마세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곧 도착할 것입니다. 곧이란 말 자체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위에 미래죠.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번에 will은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 계획도 아니고요. 그럴 거예요. 거의 한 7, 80% 확신해요.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 두 개를 end로 붙여놨죠. 어디로 가라, 해변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her는 my future wife 대신 왔죠. 나의 미래 아내를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참 요것도 챙겨둬야 되겠네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입니다. 그래서 wait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아니고 그냥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다란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이란 말을 붙이고 싶으면 wait for를 해야 되니까 wait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go 같죠. go to school, wait for her.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동사 이런 애들입니다. wait her가 아니고 wait for her. 그래서 wait for를 외워둬야 되겠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wait for니까 여기에 전치사 비어 있어도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 성격은 go to school 하듯이, go to Korea 하듯이, 전치사가 필요한 녀석이다. go wait. visit과는 다르다. Mary와는 다르다. visit하고 비슷한 녀석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녀석, Mary가 있었고요. 좀 이따 나올 gre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설명하겠죠? 얘들은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go to school, wait for,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애들, 나중에 얘 이런 성격 가진 애들을 보곤 자동사라고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필요 없는 애들을 보곤 타동사라고 곧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
용어가 있다 정도만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신하들이 갔다. Where? To the shore. 해변으로. 고우니까 Where가 필요하니까 전치사 붙여놨고요. Shore. 해변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비슷한 말로는 Beach가 있죠. 물가로 갔다. 해변가로 갔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 봤더니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 안만 길어봐서 they죠 그들이 arrived did 들어갔고 과거 시제 그래서 영 젊은 여성과 그녀의 신하들이 도착했다 어떻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도착한 방법이 배를 타고고요 이거 다른 표현 배웠던 by boat 맞습니까 by를 쓰면 여기 관사가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처음 나온 배니까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 입장에선 처음 나왔으니까 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on a boat 배를 타고 도착했다 전치사 on 비어 있어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king was right 그의 그 왕의 가야 왕의 말이 맞았었다 그래서 여기 right의 뜻 오른쪽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선 올바른 이거 반대말은 틀린이니까 뭐라 했습니까? wrong이었죠, wrong. 그 다음에 저 앞에 right away. The ocean calmed down right away. 할때 right은 바로 지체 없이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의 같은 말은 at once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은 wrong이라는 거. 맞는 right, 틀린 wrong. The king was right. 왕이 옳았었다. 시제 과거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온 사람이 아름답고 우아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looked 대신에 뭘 써도 되고, was를 써도 되고, 자, 그 여자랄게. 그 여자가 아름답고 우아했었다라는 말이나, 그 여자가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라는 말이나,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하는 얘기가 look 뒤에는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때 보인다 할 때, 우리말 해석으로는 어찌치를 써야만 될 것처럼 해석이 돼. 우아한 보였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고 우아한, 우리말 해석으로 우아한 보였다라고는 안 하잖아. 우아하게 보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아하는 형용사고, 우리말 입장에서. 우아한, 아름다우는 형용사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아하게는 어찌시처럼 보여. 부사. 근데 여긴 절대로 부사 형태. 자, 내가 하는 말은 뭐냐. 결국 문제에서 이 자리에 beautifully나 gracefully처럼 ly가 붙어 있는 게 쓰여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the lady was beautiful. The lady was graceful. 이거 하고 looked를 쓰나 비동사를 쓰나 아름다웠었다, 아름답게 보였었다나 결국 거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자리다, 어떤 시자리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떤 시자리에 어찌시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반대로 어찌시 써야 될 자리에 어떤 시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look 뒤엔 어떤 시를 써서 어떤 것 이름시죠. 이름시를 꾸며주는 건 어떤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레이스풀리 레이디야, 그레이스풀 레이디야, 뷰티풀리 레이디야, 뷰티풀 레이디야. 이거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뷰티풀 레이디죠. 그레이스풀 레이디죠. 아름다운 레이디고 우아한 어떤 시 써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즈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be 어떤 하든, look 어떤 하든 결국 비슷한 말을 하는 거다. 자기소개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온 공주요. I'm on India. 이때 인디안이 여기 올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인디언 하면 국가 형용사형이죠. 코리언 같은 거죠. 그때는 on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I'm on Indian princess. 또는 I'm a princess from India. 전치사 from 출신을 나타내는 전치사 from 챙겨주시고요. 빈칸이더라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인도에서 온 공주요라고 말했고, Welcome my queen. 환영하여, 환영하오 나의 왕이시여라고 김수로 왕이 greeted. 자, 그래서 greet의 뜻은 얘를 붙여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티드 인사하다 누구누구에게 여기다가 그리트 투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메리도 마찬가지. 메리 윗 하면 안 된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랍시고 그리트 투안 된다. 이런 성격 가진 녀석이 엔터도 있습니다. 엔터. 엔터 더룸 해야죠. 엔터 인투 더룸 하면 안 된다. 비짓도 마찬가지는 말이죠. 비짓 투 코리아가 아니고 비짓 코리아. 비짓 코리아, 메리 미, 그리트, 더 프린세스, 엔터 더 룸. 그래서 고우하고는 정반대되는 웨이트하고는 웨이트 포 누구 해야 되는데 웨이트 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여기. 그래서 여기에 그리트 뒤에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표현일 때 누구누구를 맞이한다라는 표현일 때 전치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메리하고 똑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티드 더 프린세스. 공주에게 인사했다. 따뜻하게. 자, 여기에 부사가 어찌시 올 자리죠? 그 이유는 웜니가 하는 일이 공주가 따뜻했단 얘기입니까? 따뜻하게 인사했단 말입니까? 따뜻하게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될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 써야 된다? 어찌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시. 어떤 시가 웜 같은 녀석이 오면 안 된다. 반대되는 거죠. 여기에는 she was beautiful 해야 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 she was beautifully가 아니고 she was gracefully가 아니니까 she was beautiful, she was graceful 해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시 자리, 어떤 시. 우리말 해석은 아름답고 그리고 우아하게 어찌처럼 보이는데 우리말로는 어찌시 써야 될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자리고 얘는 부사. 따뜻하게 인사했다니까 여기 웜 형용사 웜이 오면 되고 웜니가 와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나는 김수로 왕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야 뭐 김수로와 그 인도에서 온 공주를 안방길어 봐서 데이한 거죠. 그래서 The Princess from India and The King 김수로 fell in love at first죠. 그들은 그러면 사랑에 빠지다 통째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고요. fall이라는 동사는 불규칙 동사로서 did가 들어가면 fell이 되죠. fall, fell, fallen 했습니다. fall, fell, fallen. 사랑에 빠졌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언제 사랑에 빠졌다? 처음 봤을 때 at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자, 요 통째로 첫눈에라는 표현 at first sight 알아두시고요. sight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sight는 보기 또는 시야, 눈에 보이는 범위를 시야라 그러죠. 그래서 명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의 동사형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뭐다? see죠. 보다 see, 그 다음에 보기 sight. see가 동사, sight가 명사. 그래서 전치사 뒤니까 명사 형태 와야 되겠죠. At first sight, 동체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설명 다 했어. 자, 일단, 여기에 메리의 뜻이 뭐였다? 메리의 뜻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니까 3단 변신할 건데, 메리, 메리드, 메리드. 그래서 이 뜻은 시제 과거니까 결혼했었다가 될 거고, 했었다. 근데 얘는 결혼하는 것을 당한, 영어스럽게 하면 입장 밖엔 어떤 시라 했으니까 결혼 당한인데 너무 이상하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결혼한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민준이 네가 결혼하는 걸 당하면 넌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한이라는 어떤 시야.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뭐지? 자, 이거 하면 또 이거 그리겠죠. 만약에 I am happy면 이래. 근데 I get happy 하면 이렇다 그랬습니다. I am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고요. I get happy는 점점 행복해진다야. 그러니까 결국 get 이거 안방길에봐도 day니까 were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they soon married 이 말입니다. 그들은 곧 결혼했단데. be 어떤 해도 되는데 be 어떤이나 get 어떤이나 그건 느낌만 다를 뿐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다나 어떤 상태가 되었다나 결국 똑같은 거고 got 대신 쓸수 있는 건 became도 있다 했습니다. became married, became 뭐 점점 변하는 느낌 become이나 get 같은 거 grow도 얘기했었고요.
턴 이런 것들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 할때쓸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걸 썼어요. 얘를 써거나 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뭐랑 같은 뜻이다? 비동사랑 거의 같은 뜻이다. 비동사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또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결국 비동사를 쓰는 거나 거의 똑같은 뜻이다. 결혼당한 되었다. 그래서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곧 결혼했다가 된 거고요. became 올리든데 were married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김수로 왕과 이제 허황후죠. 허황후 이 사람의 이름이 허씨를 나중에 이제 인도 사람인데 허씨를 가지고 우리나라 허씨의 시조가 된 공주입니다. 우리나라 허씨들 있죠. 그 사람 이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는데 how many sons and daughters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얼마나 많은 아들, 딸들은 그들은 가지게 되었나요? 하고 싶으면, How many sons and daughters? How many, 요둘다 how many죠. How many sons and daughters? 여기 how many 다 해도 되긴 돼, 그래. How many sons and how many daughters did they have? 하면 되는데, how many 반복되니까 한 번만 써서, How many sons and daughters did they have? 그래서 합쳐서 총, 그럼 이거를 합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들, 딸 구분 안 하고 숫자를 하려면, they had 12 children이 되는 거죠. They had 12 children.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아들이었고, 2명은 딸이었습니다. and하고 they가 생략됐죠. 그래서 여기에 did 들어가고, 여기도 did 들어간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오케이, 그러니까 리브드가 와야지 엉뚱한 형태에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해필리가 하는 일이 또 어찌 살았다 행복하게니까 이번에도 웜니처럼 어찌 인사했다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어찌 시부사 어찌 시부사. 근데 얘는 해석은 어찌시 같은데 룩 어떤 겟 어떤 그러니까 겟 어떤은 이런 느낌이고 룩 어떤은 어때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면 비동사로 바꿔서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Ever after, 이후로 쭉 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순서, 내용 순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8번까지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곧 바다가 잠잠해졌으면 무사히 항해를 출발해서 가야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겠죠. 한편 멀리 가야에서는 far away인 가야 사람들이 걱정했어. 왜? 여기에 참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why 안만 길어봤자 they 해서 why were people worried? Why were they worried about their king? 이런 질문이죠. 왜 걱정했어? The king was at The age of marriage, 통째로. 왕이 결혼할 나이였는데, 결혼할 신부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했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의지를 막 보이고 있죠. 우리가 찾아드릴 겁니다. wife for you, 전치사. 왕 당신을 위한 와이프를 찾아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태평스럽게 말하죠.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건데요. 어디 도착할지도 알아. 해변가에 도착을 그래. Go to the shore. 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이 가야왕도 꿈을 꾼 거죠. 같은 신이 등장해서 같은 신이 인도 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고 같은 신이 또 가야왕한테 김수로 왕한테 나타났고 야, 네 와이프 이제 곧올 거야. 인도에서 올 거야. 배 타고 올 거야. 배 타고 오니까 당연히 해변가로 마중 가야지. 공항으로 공항에 뭐 인천 국제공항으로 마중 가진 않겠죠. 인천국제공항을 마중 가면 재밌겠다. 그래서 해변가로 가보시오. 그리고 웨이트는 for를 써야 했습니다. 고 갔다 했어. 그녀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어. 갔어. 그랬더니 young lady와 서번트가 배를 타고 by boat on a boat arrive 됐어. 왕이 말이 맞았네. 그래서 어휴 좀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어. 자기소개합니다. 인도에서 온 공주요. 그랬더니 왕이 김수로 왕이 와서 환영합니다라고 따뜻하게 인사했고 자기 소개하고 난 김수로 왕이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곧 결혼했으니까 아들 10명, 딸 2명 낳고 행복하게 쭉 살았다.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자, 이어질 내용은 한편 멀리
가야에서는 누가다? 백성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걱정했죠. 걱정하다 수거 외우라 했고요. 그들의 왕에 대해서 준비됐죠? 이거 엉뚱한 거 눌렀네. 그래서 멀리 가야에서는 나옵니다. Far away in 가야. Far away in 가야. 자, 수거 시제 과거.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됐습니까? 그들의 왕에 대해서 걱정했다. 왜 걱정했는데? Why were they worried about their king?에 대한 대답. The king was, 통째로 외우라 했죠. 결혼할 나이가 된 at the age of. 그 다음에, 결혼하다 married인데 명사형 marriage. 스펠링 익히세요. 스펠링 같은 것까지 지적해야 됩니까? 그래서 the 왕이래. The king was, 전치사 at the age of marriage. 그니까 이제 신하들이 말할 차례야. 그렇죠? 우리가 찾을 의지를 맛보이죠. 우리가 찾을 겁니다. 무엇을? 아내를. 당신을 위한 아내를. 준비됐죠? 그래서 his servant said, "We will find." 우리가 찾을 겁니다. 무엇을? A wife for you. 됐습니까? 전치사 for 미래 시제 뭐 쉽죠?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죠. 아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라고 말하죠. Do not worry. Don't be worried. Don't worry, the king said.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한마디 더 하죠. 나의 미래 아내가 도착, 또 미래 시제, 추측의 미래 시제, 도착할 거다. 곧.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문 두 가지 얘기하죠. 가서, 그리고, 어디로 가서? 해변가로 가서, 그리고 그녀를 기다려라. 나올 차례죠. 그래서 my future wife will arrive, she will arrive soon.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해변으로 가세요.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er. Go to the shore and wait for her. 됐습니까? 그냥 기다렸겠죠. 그랬더니 이제 한 레이디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서번트들이 뭐 했다? 도착했다. 어디에? 아, 어떻게가 나오죠? 배를 타고 올 차례죠. 배를 타고. 아, 이거 참 미안. His servants went to the shore 한 다음에 the servants went to the shore. 그 차례. 그래서 a young lady and his servants arrived. 어떻게? On a boat by boat.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 arrived on a boat.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왕이 옳았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the king was left 아니고 right. The king was right. 옳았었다. 그러니까 왕이 옳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자기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뭐 어디서 온 공주입니다. 인도에서 온 공주입니다. 할 차례죠. 아, 참, 미안합니다. 이 중요한 문장. 어떤 보였다. 어때 보였다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써야 되는 거.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Beautifully, gracefully. 다 틀렸다 했어. 왜냐하면 The lady was beautiful and graceful. 해도 같은 뜻이라야 되기 때문에. 자, 자기소개하는 거. I'm a princess, 출친 from India, the lady said.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익혔죠, 전치사.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인사를 차리죠? 됐습니까? 나는 김수로 왕이요. 됐습니까? Welcome, my queen. 한 다음에, 아, 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찌하다 해야 될 테니까. The king greeted, to 쓰면 절대 안 된다 했어. To the princess 하면 절대로 안 돼. The king greeted the princess. The king greeted, 전치사 쓰지 말고, the princess. 어찌 warmly.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김수로 왕이다. I'm king. 김수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지도 통틀을 외워야 되고, 첫눈에 통틀을 외우라 했고, 전치사도 챙기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they fell in love. They fell in love. 언제? At first sight. They fell in love at first sight. 그 다음에 곧 결혼했다. Got married 나오죠. Got married. 그래서 The king and the princess soon got married. 됐습니까? Soon got married. Get married의 과거형. Get married. Were married. They were married. 입장 바뀐 어떤 시 썼으니까 be 동사 쓰면 되는데 비슷한 느낌의 get의 과거형. Got married. 그 다음에 뭐 아들 10명, 딸 2명 낳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낳았고 그 다음에 뭐 행복하게 어찌 살았다 나오죠. 이후로 쭉. 됐습니까? 그래서 they had.
How many sons and daughters? 10 sons and 2 daughters. And they 생략하고 요거랑 똑같이 뒤 들어있는 and lived 어찌 happily 이후로 쭉 ever after happily ever after 쪽 오케이 또 다쳤네 맨날 다쳐 여러 주지 뭐 그래서 한편 가요. The ocean calmed down right away. 여기에 right은 바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far away, 멀리 멀리 in 가야. 오케이. 그래서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ir king. 여기는 가야죠. 됐습니까? 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뒤에 나오죠. 됐습니까? 왕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신부감이 없다. Be worried about 왜우란 말입니다. Be worried about. worry는 무슨 뜻도 있고 걱정하다도 있고 걱정시키다도 되는데 얘는 이 뜻을 입장 바꾸다 보니까 걱정하다가 아니고 여기 걱정하다라죠. 걱정하는까지 된 거야. 이 뜻에 어떤 시가 돼 버린 거야. 이 뜻에 입장 바뀌는 신기하죠. 걱정시키는 걸 당하니까 걱정하느니야.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걱정한다 된 거고요. 걱정시키다도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도 되는데 이 뜻에 어떤 시는 걱정하다가 아니고 걱정하는 걱정한다. 부모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들의 왕에 대해서 걱정한다. 시제 과거. The king was at the 아이고야 age of 명사 marriag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뭐 할 나이가 된 이런 뜻으로 at the age of 뭐 아까 at the age of school 한 뭐겠어? 학교 갈 나이겠지 뭐. at the age of school. 그 다음에 뭐 at the age of 뭐 아까 at the age of having a baby 뭐 아기 낳을 나이 뭐 그런 게 있긴 한가 뭐 하여튼 그런 표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at the age of marriage 외우란 말이고요. marry는 동사고 결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고 marriage는 명사다.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다. 그러니까 of 뒤에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있는 형태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is servants said 우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We will find 칸이 하나라고 하나만 쓰는 거 아니야. We will find a wife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his는 가야 왕의라고 쓰면 되겠죠. 가야 왕의. 그 다음 we는 servants죠. 영어로 쓸수 있는 건 영어로 써야죠. 그다음에 유는 가야왕, the king of 가야. 조동사 will 뒤에 동사원형. 그다음에 걱정 말아라, do not worry, the king said. 곧 도착할 거다, my future wife였죠. my future wife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who will arrive soon? 주어가 궁금할 땐 얘가 뭐 튀어나가서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 없다 했어. Who will arrive soon? 아니면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r future wife arrive? 언제 도착할 건데? When will your wife arrive? My future wife는 she니까 when will she arrive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en will she arrive? She will arrive soon. 뭐 이렇게 묻고 답하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뭐 해라 하고 있죠. 그래서 go to the shore and wait는 go처럼 to가 전치사 for가 필요한데 to는 아니고 for죠. wait for her. The servant went to the shore. went는 go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they go겠죠. where did the servant 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went to the shore? 누가 갔니? 하인들이 갔어. 어디로 갔니? Where did they go to the shore? 해변가로 갔어. 오케이. 그래서 a young lady and her servants가 arrived 배를 타고 on a boat. on a boat는 by boat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rrived on a boat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귀찮으니까 데이로 해서
How did they arrive?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도착했니? How did a young lady and her servant arrive? How did they arrive? 어떻게? On a boat, by boat. 배를 타고. 그 다음에, the king이 옳았죠. The king was, 어이구야. The king was right. Right의 다양한 뜻인 right hand, right foot. 오른쪽, turn left, turn right, 오른쪽으로. 어떤 시, 어티시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 are right. The king was right. 옳은이고요. 틀린 말은 틀린, 아니, 틀린 말이란다. 반대말은 wrong. 그 다음에, right away. Right now. 바로 지금. Right here. 바로 여기.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어떤 시절이? Looked는 the lady 안만기려보다 쉬니까 뭐하고 거의 똑같다? The lady was beautiful and graceful. look 뒤에 어떤 시, be 동사 뒤에 어떤 시. 그래서 이런 look 같은 동사나 뭐 sounds 같은 거 있죠? 우리가 that sounds very야, that sounds good이야, that sounds good. 이것도 감각 동사. 어떻게 들린다. 우리말로 어떻게지만 어떤 시 써야 되는 거죠. 또는 뭐 smell well입니까? smell good입니까? smell good 이러죠. 뭐 it 넣으면 it smells good, it is good. 어떤 시 써야 되는 거. 감각 동사 look이나 smell, sound 뒤에는 어떤 시 와서 누군가가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시에 써야죠. 자기소개 하는 거고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I am a princess from India.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are you from? 얘가 물어볼 수 있겠죠. 출신.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m a princess from India. 그 다음에 환영하니까 welcome겠고요. Welcome my queen. 환영합니다. 나의 여왕이시여. The king greeted. 이런 거안 된다 했어. The princess 어찌 warmly. greet의 뜻은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또는 맞이하다. 전치사 to가 필요 없다. Greet the princess.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그 다음에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는 그 오가에 나왔었죠.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discuss는 토론하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1학기 때 나왔죠. 여러분들 mural, 벽화 그리는 거할 때. 그래서 discuss도 about을 막 넣고 싶어 해, 애들이. 너무 안 된다.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를 토론하다. 그래서 디스커스의 뜻을 그냥 토론하다 하지 마시고요.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이다. 내 안에 어바웃이 있기 때문에 디스커스 어바웃 하면 안 된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어텐드 더 클래스, 메리 미 엔터 더 룸, 비지 코리아, 그리트 더 프린세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어찌시니까 여기는 무슨 시 필요한 자리다. 어찌 인사했다. 따뜻하게 인사했다. 따뜻하게 맞이했다. I am king 김수로. 나는 대왕 김수로요. 데이가 사랑에 빠지죠. They fell in love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첫눈에 at first sight 한번 적어주면 좋겠죠. 첫눈에. Fall in love 써주면 좋겠죠. 과거니까 fell in love. The king and the princess soon got 입장 받기 어떤 시 메리드. 그래서 결혼하다라는 수고는 get 메리드라고 외워두면 되겠죠. 시제가 과거라서 got 메리드 했고요. 그다음에 they had how many sons and daughters? 10 sons and 2 daughters and 여기 did 들어가 있으니까 they 생략하고 they lived 어찌 살았다? happily ever after 이후로 쭉 행복하게 쭉이란 표현은 happily ever after 써주면 되겠죠. happily ever after. had lived. day가 생략됐다. 여기에 day가 생략됐으니까 day had고 day lived다. 시제 일치. 둘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본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